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세련미가 넘치는 그런 룩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을 한게 아니라요. 정말 이 벨로 트렌치코트 하나만 딱 입었어요. 네. 벨로 트렌치코트 하나만 딱 원피스처럼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저 이렇게 입었는데 어때요? 네. 너무너무 멋있죠? 네. 자, 멀리서 한번 걸어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딱 걸었을 때 느낌. 딱 걸었을 때이 느낌. 소재도요, 은은하게 광택감이 돌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터치감이. 네. 자, 요렇게. 그리고 살짝 비비드한 블루 컬러거든요. 코발트 블루 컬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아주 생생하고 비비드한 코발트 블루 컬러입니다. 네. 자, 요렇게 딱 착장 보시는데. 포켓도요,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포켓도 깊이 들어가 있고, 벨트가 또 세트고요. 네, 소매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벨트 스트랩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숄더 라인 패드 당연히 있고요. 요 느낌까지도 진짜 이 세련미. 네, 딘트하면 놓칠 수 없는 이 우아함과 세련미. 네, 같이 이렇게. 카라도요, 너무 멋있어요. 카라도. 네, 진짜 가을 여자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통 트렌치코트 하시면 여러분들이 컬러감을 베이지 혹은 블랙 이렇게 무난한 컬러들로 많이들 입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런 느낌의 이런 텍스처의 트렌치코트도 하나쯤 갖고 계시면요. 너무너무 활용도 높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이렇게 비비드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 컬러예요. 네. 정말 딱 실제로 보시기에도요, 살짝 이런 생생하고 좀 화사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깨 패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어깨 패드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패드 두께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살짝 두께감이 있는 이런 탄탄한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인을 싹 잡아줘요. 네. 이 패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요 느낌. 자, 요렇게. 좀 어깨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트렌치코트고요. 원단도요, 살짝 하늘하늘한 요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처럼 원피스로 스타일링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스트랩 있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 걷으셔가지고 활동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포켓까지도 깊이 요렇게 있습니다. 깊이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게좀 타이트한 그런 핏이 아니라 살짝 와이드하고 좀 이지한 느낌의 그런 트렌치코트예요. 근데 컬러감이 너무 이 예쁘죠? 광택감이 카메라로 살짝 느껴지시나요? 네. 이 텍스처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카라까지도 정말 멋있게, 멋있는 카라. 네.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전면 더블 여민 버튼입니다. 버튼이 더블 버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잠가주시고 벨트로 가볍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백라인도 제가 한번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활동성 있게 이렇게 슬릿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입어보시면 될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더 컬러 궁금하실 것 같아서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지 컬러랑 지금 블랙 컬러 입고 나와주실 거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원피스처럼 입었지만, 네. 네, 저희 이렇게 이너로 같이 아우터로 지금 활용을 해주셨어요. 네, 이따가 벨트 푸른 모습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딱 가을 하면 트렌치코트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이런 이렇게 글로시한 무드에 약간 트렌치코트를 많이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풀어서 입는 것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다양하게. 네. 이렇게 딘트의 트렌치코트 드디어 제가 만나보셨어요. 세련미가 이렇게 힐이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네. 저는 또 이런 트렌치코트는 약간 부츠랑 매치를 아, 해도 너무 멋스러울 것 그럼요.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저희가 또 이제 헤라님이 저희가 원피스처럼 네. 착용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부츠랑도 입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제가 부츠 금방 갈아입고 너무 와볼게요. 멋스러워요. 맞아요. 진짜 가을 여자다. 진짜 딘트의 가을 여자. 너무 멋있어요. 네, 확실히 그쵸. 약간 힐이랑 신었을 땐 약간 페미닌했는데 네. 부츠랑 입으니까 너무 세련돼 주셨어요. 자, 안에 그러니까요. 이너 딱 입으시고 네. 오픈한 상태로 이렇게 부츠 신고 걸으시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부츠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가을, 늦가을 이렇게 좀 추워질 때 있잖아요. 네. 지금 신어도 좋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딱 스타일링 하시고 나가시면요. 진짜 패셔니스타가 될 것 같아요.